응? 아니, 오늘이 무슨 날이냐? 네, 손님이 올 수도 있고요. 올 수도 있고? 아니, 온다는 게야, 안 온다는 게야? 손님이 안 오면 목돈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둘 중 어느 쪽이든 좋은 날이잖아요. 아, 오늘이 바로 그 날이구먼. 나 지금 부동산이다. 신봉양 여사 대리인으로 전세 계약서 쓰러 왔지. 계약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오전 10시. 그때까지 안 나타나면 도장 찍으래. 가고 있어요. 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, 고모. 10시 전 가게 도장 찍어요, 아가씨. 여보세요? 아유, 죄송해서 어떡하죠? 전세 계약은 없던 걸로 해야겠네요. 좋았어요. 어서 와요. 그러니까 날 집에 초대해 주셨던 어머니가 이윤동 어머니가 아니라 그쪽 어머니였다는 거죠? 예. 그쪽하고 나하고 만나는 사이인 줄 아시고. 예. 그런데 그쪽하고 나하고 계속 만나는 사이인 척 해달라는 거예요? 예. 심지어 그쪽 집에 인사도 드리고? 예. 내가 그렇게 결혼이 궁해 보였어요? 예? 아,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척 해달라니. 결혼에 환장해서 대충 흉내라도 내고 싶은 줄 알았나?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뻔뻔하게. 내가 진짜로 결혼하자면 할 거예요? 뭐야. 그럼 설마 이거 작업이에요? 아, 그런 거면 진짜 됐고요. 세상에 남자가 그쪽 하나 남았어도 그쪽은 좀 아니 많이 곤란하거든. 고맙습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쪽이 꼭 필요한 거예요. 내가 그쪽을 집에 데려가는 이유는 절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니까. 나 여자 있다. 더 이상 맞선 안 보겠다. 뭐 그런 꼼수? 바로 그거죠. 결혼하기 싫음. 싫다고 말을 하세요. 가족끼리 대화로 풀 문제 같은데. 대화로 풀릴 일이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? 경제적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는데 그거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만 좀 도와줍시다. 부모님 돈주머니에 빌 붓긴 해야겠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긴 싫고. 내가 왜 그런 비열한 작전을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돈 줄게요. 시급 얼마 받아요?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만큼 시급의 3배... 아니 5배 내가 쳐줄게요. 적을 줘도 그쪽 같은 놈한테 난 팔아요! 으이씨! 아니 그럼 뭐 이운동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? 내가 도와줄게. 뭔가 굴욕을 당하면서 겨우 정리했는데 뭐 다시 시작하라고. 얼굴 싹 굳히고 그럼 새 인생 시작하든가. 나 성형외과 의사인데? 어? 못 믿나? 아 참. 자 봐요. 봐. 왜 여자들 실연당한 거 많이들 찾아오는데? 예뻐져서 복수한다고. 그쪽은 복수 안 해요? 복수해야 될 얼굴인데? 내가 도와줄게. 어? 내가 도와줄게. 너 나한테 왜 이래?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이거든?
네가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고 내 모든 굴욕의 순간엔 네가 있었어. 그 사람 집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한 것도 이제 보니까 너 때문이었고 결국에 스토킹 전과자까지 됐거든? 100% 내 책임은 아니죠. 장미 씨가 진상만 좀 살살... 네가 무슨 년치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내가 만만해? 야, 너 좋게 말할 때 가라. 확! 개지사 부리기 전에! 아, 깜짝이야. 신경 좀